100kg이 넘는 몸무게 때문에 훈련장에서 쫓겨난 야구선수, 누구일까요? LG 트윈스의 유망주 김범석이 스프링 캠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원인은 내복사근 부상이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김범석의 몸관리였습니다.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은 김범석에 대해 그렇게 키운다고 코칭 스태프가 많이 배려했는데 선수 본인이 몸을 그렇게 만들고 오면 어떻게 하나? 엄청난 실수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드래프트 1순위로 LG 트윈스에 입단한 김범석은 한국 야구가 기대하는 가장 큰 유망주 중 한 명이었는데요. 문제는 워크의식이었습니다. 구단에서 다이어트를 요구했음에도 전혀 살을 빼지 않았죠. 이에 대해 염경엽 감독은 캠프 시작하는데 1kg도 빠지지 않은 상태였다. 캠프에서 다칠까봐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옆구리를 다쳤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범석이가 똑같은 몸무게로 캠프에 들어갈 줄은 몰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돌아온 김범석은 현재 이천 재활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